9월 2일 탭스 총평입니다. 먼저 오늘 시험 정답은 댓글 링크에 복원해드렸고요. 로그인만 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고 독해, 청해, 전문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보다 훨씬 먼저 정답이 복원되는데 정답 복원 직후에 컨설탭스 카톡 채널 알림톡으로 공지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시험은 체감 난이도 투표 결과에도 나왔다시피 다른 회차 대비해선 그래도 꽤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 거의 없었고 지문도 대체적으로 수월한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청해보다 독해의 경우엔 풀 때 느낀 체감 난이도에 비해 숨은 낚시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선 청해는 중 정도 난이도로 대체로 킬러 문항이 없고 중하에서 중상 정도로 난이도 격차가 크지 않은 중간 난이도 문항들이 대다수였는데요. 파트 1, 2의 경우 생소한 수거도 타 회차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과 비슷한 문제들이 매우 많이 나와서 다른 파트보다도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5번 Why resign? 동료가 왜 퇴사했는지에 대한 대화는 직전 8월 19일 시험 청해 23번과 유사했고 7번 악기 연주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는 질문은 마찬가지로 직전 8월 19일 24번과 유사했습니다. 또 12번 야구 경기 티켓 생겼는데 난 못 간다고 거절하는 대화는 8월 5일 12번 같은 번호에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뭔가 풀어본 듯한 느낌을 많이 주는 중복 내용이나 겹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최근에 연속으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비교적 더 쉽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3도 보통 좀 어려운 회차에서는 대화문스럽지 않게 막 내용을 우겨넣는 방대한 내용이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모두 대체로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였죠. 출제 예측 강의에서 코렉트 24번엔 보통 쉬운 단답형 나열식 문제가 나온다고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24번, 25번 두 문제나 나열식 단답형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두 문제 연속으로 나오다 보니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고요. 파트 4, 5는 원래도 어려운 파트라서 솔직히 막 엄청나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타 회차 대비해서는 극강 난이도는 없었다고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엔 항목별 특징 나열 공지글이 33번이 아니라 34번에 나왔는데 파트 4는 지문을 두 번 들려주니까 첫 번째 지문 듣고 질문으로 Phase 2, 2단계는 언제 끝나냐가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들려줄 때 2단계 종료 시점만 집중해서 들었으면 매우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고요. 약간 낚였을 법한 포인트는 첫 번째 긴 지문에 나왔는데요. 질문에 minutes, 이 단어 표현이 시간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회의록이라는 의미로 나왔는데 이걸 캐치했어야 38번 disclose record, 회의 기록 공개 이렇게 돌려 말한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좀 생소하지만 탭스에선 이미 여러 번 나왔었죠. 그 다음 어휘는 중하, 문법은 중 정도로 특이사항은 딱히 없었고요. 독해는 중상 정도인데 대체로 청해처럼 중간 난이도 문항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낚시 선지가 꽤 숨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2번 저예산으로 호평받는 독립영화 만들었다던 질문은 헷갈리는 낚시로 Technology can enhance low budget film, 기술이 저예산 영화도 개선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소프트웨어를 썼다는 게 언급되긴 했지만 그 기술이 훌륭한 영화를 만들 때 핵심 요소라는 게 아니라 그냥 특별한 장비 없이도 본인 능력으로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다. 이게 질문 전체를 포괄하는 접점이었기 때문에 언급된 디테일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긴 질문, 어린이 캐릭터 창작자가 조카를 위해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 캐릭터가 어떻게 돈 많이 버는 프로로 발전했는지 그 발전 과정을 다루는 질문이었습니다. 30번 메인 문제는 How turned hobby into career? 어떻게 창작자가 취미를 커리어로 전환하게 되었는지가 정답이었는데 hobby, 취미라는 표현은 반드시 등산이나 독서같이 우리가 쉴 때 하는 특정 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직업으로서의 프로 활동이 아닌 유희로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이 hobby 쓰임새 때문에 낚이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Why decided to become children's entertainer? 왜 아이들의 엔터테이너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선지가 나왔는데 어떤 동기로 캐릭터 창작자가 되기로 했는지 그 결심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을 뿐더러 굳이 찾아보자면 조카가 보던 방송이 별로라고 느껴져서 매우 간단한 짧은 버전을 만들어봤다. 즉 간단히 만들어본 이유로만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긴 지문 전체에서 딱 한 문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언급된 디테일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험에 나온 낚시 선택지들은 논리가 막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그럴듯하니까 의심하기 어려워서 낚일 만한 함정 선지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문항별로 구체적인 해설은 독해청의 전문항 상세 해설 강의에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헷갈렸던 문제와 선지, 조심해야 될 함정, 빈출 단어와 수거 등을 정리해드릴 건데 상세 해설 강의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의가 올라올 때까지 오늘 내가 무엇을 골랐는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올려드린 정답 복원글과 내가 고른 답을 비교해보시면서 내가 틀린 문제들은 왜 그 오답을 골랐는지 시험 볼 당시의 그 사고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까먹지 않고 해설 강의가 올라왔을 때 잘못된 사고 과정을 모두 교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난이도 회차 기준 목표 점수별로 가장 고배점 문제부터 틀릴 수 있는 개수를 정리한 표인데요. 오늘은 청해가 중이고 독해가 중상이었으니 틀릴 수 있는 개수가 청해는 비슷하고 독해는 살짝 더 늘어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점 원리 영상에서 설명해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회차 기준 가장 고배점 문제부터 몇 개 정도 틀렸을 때 몇 점 정도 나오는지를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는 배점 비상기 링크 또한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첫 탭스셨던 분들은 탭스 독학 가이드 A2G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무료자료들의 링크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권장드리고요. 이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들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으로 좀 더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험 전에도 출제 예측, 시험 직후 정답 확인, 총평과 전문항 상세 해설까지 모두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